에피소드까지 해서 우리가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구성을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그리만 가지고 그리 판단만 가지고 좌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옆 차선에 있는 차들의 속도도 고려를 하고 그리고 차가 우리 차보다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도 뭔가 파악을 하는 메커니즘도 준비를 하고 하면 뭐 무난하게 깔끔하게 사고 없이 다른 차들이랑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주행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어렵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고 많은 연구 인력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이유는 현실에서는 이 지금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옆 차의 어떤 속도라든가 스피드라든가 내 차의 속도라든가 옆 차의 위치라든가 이걸 정확하게 컴퓨터가 알려주죠. 컴퓨터 상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이게 현실의 자동차. 내가 타고 가는 자동차고 옆차선의 차들도 있고 이 차들이 갑자기 끼어들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차들은 지금 끼어들지도 않고 자기 차선만 따라서 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정말 모범적인 자동차들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끼어들 수가 있고 이 차의 차종이 무엇인지 속도가 어떠한지 지금 속도를 줄이고 있는지 그리고 혹은 속도를 지금 가속하고 있는지 옆차선들이 내가 끼어들어도 될지 안 될지를 지금 컴퓨터 시뮬레이션처럼 깔끔하게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용한다거나 혹은 카메라를 이용하거나 나중에 라이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라이다를 이용하거나 혹은 레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레이다와 라이다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초음파 같은 울트라 사운드라고 그러나요? 울트라 사운드 초음파 웨이브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용해서 마치 컴퓨터가 우리에게 이렇게 깔끔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듯이 이러한 방금 우리가 봤던 이러한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각종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이걸 deducing이라고 해요. deducing reliable data. 이게 머신러닝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AI, 인공지능이라든가 머신러닝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도 마치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에서처럼 이렇게 각종 데이터를 추출하듯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컴퓨터의 데이터를 다시 우리한테 제공해 주잖아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컴퓨터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우리 스스로 그러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기술. 시뮬레이션에서처럼 내 차의 속도라든가 상대 자동차의 속도라든가 상대 자동차의 방향이라든가 뭐 경로라든가 등등을 마치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컴퓨터가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 그걸 머신러닝 혹은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요.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스크래치 코딩이죠. 스크래치 코딩을 마치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또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해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머신러닝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시면 앞으로 한 3년쯤 뒤면은 인공지능, 그죠? 인공지능 현실 세계에서도 마치 컴퓨터처럼 정확한 데이터를 현실 내 옆 차선에 달리고 있는 자동차, 내 앞에 가고 있는 자동차, 내 뒤에 따라오고 있는 자동차의 차종이라든가 속도라든가 경로 등등을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